이대팔 부모님 모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함성. 고생하셨어요. 아유 진짜 고생하셨어요. 아 이게 더 좋아. 돈 주고 내가 오늘 사는 거거든. 아씨 비싸게 주고 샀어요. 내 거하고 똑같은데? 근데 이게 더 시원찮은 것 같아. 누가 쓰? 예? 아 그렇죠. 때깔이 틀리지. 아유 반갑습니다. 야 봄에 막 벚꽃 필 때 오랜만에 행사 보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벌렁벌렁거리고 마리떨이가 찌릿찌릿하고 그렇네요. 예, 반갑습니다. 이대팔 인사드립니다. 차렷 경민. 아, 예. 박수 주신 분들 예, 올 한 해 어쨌든 대박 나시고 하시는 사업 잘 되시고 절대 코로나는 걸리지 마시고 예. 자 그러면 첫 곡으로 대팔이가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그것까지만 하는 노래 요거 한 곡 올려드릴게요. 예. 예, 노래 제목 얘기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갑니다. 차렷 경례. 요다. 헤이. 마이크 조금만 돌려야 돼. 고맙습니다. 살다 보니 나 이거 처음 받아봐가지고 나 행사하면서 이런 거 처음 받아 맞잖아 그지? 여기까지 행사하면서 내 이런 거 안 받아봤잖아. 처음 받아봤다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이대팔이요? 아이고 뭐 몸이라면 몸이라 달라면 다 주지 뭐. 그 노래 그 한 자락 하는 거 그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면 뭐 이대팔이요?
그럼 처음부터 불러야 되네. 아이씨. 그럼 2대8 먼저 한 곡 내가 쫙 뽑아드리고, 예. 내가 원래 닉네임이 2대8이에요. 2대8이니까, 그 원래, 왜 이렇게 빨리 보이는 거 몰라? 아, 저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아, 숫자대로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누구놈, 씻고, 닦고, 유자. 내 건 없는데요. 저 뒤에 하나 더 있다, 지가 가고. 아유, 몰랐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우리 형님 숫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나 니비 더 얹은다. 이 하나씩 받으세요. 아유, 그럼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렇지.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예. 동시인가 봐요. 예, 난 받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예, 고맙습니다. 예, 저도 사랑합니다. 지금은 그 아랑드론 거지요? 네. 시집국 전부 아랑드론 모르는가 봐요. 알아요. 알아요. 네. 예. 자, 그럼 2대8 한 곡 올려드립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항상 차례 경례. 그 눈앞에 섰어 너만
굉장히 뻘쭘하거든요. 대답 안 하면. 예. 예? 뭐라고요? 뭐라고? 뭐 같은 나라 안에 사는데 지금 말인지 한 개도 못 할게. 네가 벗으세요. 내가 그렇게 예쁘게 풍을 아무데나 내놓는 사람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기왕에 그 2대8 불렀으니까 호랑나비 하나 더 불러드릴게요. 예. 예. 이쪽 분들 좋아하시는 노래. 호랑나비. 요거 한 곡 더 불러드릴게요. 예. 괜찮아요? 네. 맞죠? 너무 지금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 엄마. 뭐, 물으면 대답은 안 해요. 됐나? 씨. 진짜 거의 됐어요. 예. 자, 그러면 호랑나비. 야, 이 호랑나비 막 부르면 부를수록 망가리 나고 때가리 나고. 예, 괜찮더라고요. 자, 한 곡 더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저 뒤에 서가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경례. 좋다!
생겼죠? 엄니 말이요. 여기 엄니. 엄니. 아, 안 들려. 어, 그래. 생긴 건 나나게 생겨도, 이게 보면 볼수록 아가 맛깔이 난다니까. 예. 처음에 볼 때는 잘 몰라.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아유, 저보고 잘생겼다 그러는 사람들은요. 집주승의 수박이 얼굴이 개판이 있네. 또 개가 저러고 있네. 예. 자. 그러면, 야, 이 분위기 이렇게 좋을 때, 뭘 몇을 팔든지 뭘 팔아야 되는데, 우리 엄마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뭐든지, 물 들어올 때, 예, 노세요라고 그랬다. 예, 분위기 좋을 때 팔아야 장사가 잘 된다고 그랬어. 아, 이거 전부 다 식구들밖에 없지만, 그래도 여단밖에 다 돌면, 뭐 다 사줄 것 같아. 예. 얘 팔까요? 팔지 말려면 안 팔고, 뭐 팔으라고 그러면 팔고. 예, 그러면, 거지 그냥, 제가 여기 지금 배장사, 저 단풍 갔다가 한 넉 달, 다섯 달 만에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나와가지고 이거 처음 팔아봐요. 예, 그러니까, 요, 우리 사용이 한 바퀴, 아, 숙녀가 한 바퀴 싹 돌 테니까, 아이, 난 이제 키가 고만고만 해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아, 그러면 한 바퀴 돌 테니까 노래할 동안에, 여, 한 가게 3,000원, 두 가게 5,000원, 예, 예. 지구석에 행편되는 대로 사주시면 됩니다. 자, 노래 한 곡 갑니다. 구석구석에 매매 돌아, 알았지? 그래요? 자, 갑니다. 차렷! 겸매. 연마 한 곡 올려드릴게요. 연마 많이 드신다고. 예, 속 따라가지고 거지들이 뭐 연마 많이 먹으면 속 따라 뒤집어 그러잖아요. 연마 많이 먹는다고 절대 안 뒤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 한 가지씩. 예, 사줘요. 예. 좋다! 이도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앞이 캄캄한 보이지만 당신과 약속이나 한듯 돌아가는 길은 지웠다. 아니라 해도 이제와
팔려가지고 사실 여사분 하면 사실 팔려가지고 대답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 여다 사신 분들 집에 다 갔어요 그냥. 예, 이제 집에 가셔도 돼. 근데 사실 뭐 전부 다 식구들한테 우리가 뭐 물건을 팔 거예요, 그죠? 예. 예? 누구요? 아니요, 해야지요. 아, 지금 말이 그렇다냐 이게 지금 그걸 갖다가 그 입에 내뱉은 걸 그냥 보지 못 때려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제가 북 한번 쳐드릴게요. 예, 이 북소리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하늘의 소리. 예, 예. 깽가리는 땅의 장구는 땅의 소리. 예, 자 깽가리는 또 이 잡신을 쫓는 소리고 여러분들 하도 거지 구경하면서 많이 들어봐가지고 다 아실 거예요. 예, 제가 왜 북을 치느냐 하면요,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고생 많이 하셨잖아, 그죠? 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좀 이제 풀릴 것 같아요. 예,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행사가 이제 이제 한 2주 후면은 가부간의 결정이 날 것 같아. 예, 그래서 여러분들 북소리 듣고 예, 가슴에 쌓였던 애군 다 떨쳐버리고 가실 때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시라고 제가 북 한번 쳐드릴게요. 자, 이게 전부 다 지금 왜냐면 북 이거 좀 혼자 나와가지고 이거 저 캔디도 그렇고 이거 저 북장구 치잖아, 그죠? 북장구 치면 진짜 열심히 쳐야 돼. 왜냐면요, 여럿이서 난타 칠 때는 눈구멍이 막 흩어져. 지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다 가, 눈구멍이. 예. 근데 이거 혼자 치면 눈구멍이 다 이쪽으로 다 몰려가 있잖아, 그죠? 다 있잖아. 근데 얼마나 눈동자가 반짝반짝 끓이고 쳐다보고 있어요. 진짜 열심히 쳐야 된다니까. 그죠? 열심히 안 치면 요 개같이 얻어먹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칠 수 있도록, 예. 이게 이제 열심히 치면 북소리도 들려요. 예. 이게 난타 칠 때는 대충 설렁설렁 치면 북소리가 이래요. 북소리가 막 이렇게 나는데 혼자 치잖아요. 혼자 치면 북소리가 틀리다니까. 어떻게 틀리지 한번 들려줄게요. 대충 치면 이렇게 치는데 혼자 치면 북소리가 틀려. 엄마 잘 들어봐. 알았지, 엄마? 북소리 어떻게 틀린가? 혼자 치면 열심히 치면 북소리가 이래. 틀리죠? 너는 시부는 동네가 묻는데 지구성은 우아니 너는 물어보고 대답을 해. 다시 한 번. 목소리가 들리다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러면 대파리가 열심히 칠 수 있도록 내가 대파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해라 이 새끼야 이거 한 번만 해줘요. 에이 한 번만 해줘요. 예, 뭐 새끼 이거는 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거 아침 점심 저녁 삼시 세끼 먹는 거 그 얘기하는 거니까. 예, 이런데 와가지고 스트레스 풀고 욕 한번 하고 스트레스 풀고 가면 좋지. 맞아 맞아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잘해라. 아 잠깐. 자, 아, 미안해요. 어, 자 대파라. 하튼 어디 가도 왼쪽이 물이 안 좋아. 오른쪽이 물이 좋아. 야. 예, 흠하게 살았네, 전부 다, 그죠? 욕 잘하네, 씨. 그래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 대파라! 배웠나? 그거 배웠나? 예? 다시 한 번 더. 예. 이구나, 몰라, 그럼 대표도 그렇고. 저 뒤에 따로 배우게. 학교 좋은 데 나와서. 좋은 데? 졸업했을 것 같은데? 생리도 졸업했잖아요. 그리고 야, 다시 한 번 더. 자, 대파라! 잘해요! 얘 다시 한번 보고 배워. 다시 한번. 보고 배우게 알았죠? 대파라! 잘해요! 잘했나, 씨. 자, 다시 한 번 더. 자, 다시 그 빈지게 있죠? 거기 해놨어요? 자, 다시 한 번.
우리와 같이 함성. 저 뒤에서 뒤에 저 뒤에 계시는 분들도 저 테레스 풀고 가세요. 다 같이 대파라! 진작에 이렇게 하지. 엄마 가자. 큐.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있잖아요. 내가 이래 북치거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운 일만 그리운 일만 아이고 몸이라도 달래면 얘기해서 몸이라도 뒤지 내가 뭐 씨 그거 하나 뭐지. 이 각설이 하면서 항상 늘 느끼는 게 뭐냐면요, 왜 젊었을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을까, 왜 엄마 말을 안 들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예. 어릴 때 공부 열심히 했으면 개고생 안 할 건데, 맞지요? 누가 얘기해? 아, 그렇지.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야지.
고마워. 야, 삶이 살다 보니까 그런 게 하나씩 생기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못 했어요. 예.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어쨌든 짜증내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썩내지 마시고, 예. 기쁜 일만 있으시고, 예, 즐거운 일만 있으시라고, 이 미천한 각설이가, 예, 한마는 품바 타령으로, 예, 축원 한번 올려드릴게요. 저 동쪽으로 가시면 최수 소원 이루시고, 남쪽을 가시거든 소원 성취 이루시고, 저 북쪽을 가시거든 재물 많이 이루시고, 저 서쪽을 가시거든 무병장수하시라고, 이 미천한 품바가 각 한마는 품바 타령으로 축원 한번 올려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니다.
고마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목공아리라도 한번 만지실래요? 예? 아니, 사람이 자주 보니까 얼굴이 뻥뻥해져가지고. 전에는 있잖아요. 붕어 한번 만지실래요? 이러면, 왜 이러세요? 이러는데, 자주 보니까 사람이 붕어 한번 만질게요. 이렇게 만진다니까, 씹고. 아, 내가 원래 불안해요. 롱소리가 잘 안 나요. 예, 예. 그러면, 제가 노래 한 거 더 불러드릴게요. 야, 사람이 묵고 사는 게 참 힘이 들어서, 예, 모셔보도록 할게요. 차렷! 물건 사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경례. 나는 개인적으로 꽃이 있을래요. 이게 더 좋죠. 이거 노래도 괜찮아, 그죠? 이 노래도 차죠. 마지막 노래니까 박수 좀 주세요. 아침 저녁 떠다니는 구름은 산 끝에서 잠은 자는데 정처 없이 떠다니는 니네 몸 어디에서 쉬었다 이쪽으로 가면 명승 한다고 아, 저쪽으로 가면 부담 한다고 흔들리는 니네 맘 올랐지 하나 사랑도 미움도 없는 곳으로 지다벗고 끝도 없는 물대계로 어찌하면 어찌하면 갈 수 있나 님이 쉬어 날 좀 데려가 주오 아 좋아요 하이 하이 열심히 고맙습니다. 끝없이 바랬네. 여기 지금까지 기운이네 실세. 언제 어디에서 꽃을 피우나. 이쪽으로 가면 명승 끝나고. 저쪽으로 가면 부자 끝나고. 감사합니다. 흘리는 니네 마음을 넣지 않아. 사랑도 미움도 없는 곳으로. 끝도 없는 큰 세계로 어찌하면 어찌하면 갈 수 있나 님이 쉬어 나를 좀 데려가주고 명상에 탐나고 저쪽으로 가면 부장 탐나고 흔들리는 니네 마음을 어찌하나 사랑도 미움도 없는 곳으로 시작 없고 끝도 없는 큰 세계로 어찌하면 어찌하면 갈 수 있나 님이 쉬어 날 좀 데려다주오 사랑도 미움도 없는 것으로 시작 없고 끝도 없는 큰 세계로 어찌하면 어찌하면 갈 수 있나 님이 쉬어 날 좀 데려다주오 차렷 경례 지금까지 208이었습니다. 자, 뒤에 우리 품바 나올 때 자리 지켜주시고 박수, 응원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8은 여기서 물러나고 우리 나설이 품바 나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